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불안함이 왔을 때 어떻게 떨쳐내느냐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티샷을 이제 이쪽 방향으로 해야 돼요. 앞에 팀이 있어서 좀 기다리는 상황인데 페어웨이를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인데 좀 불안해요. 그러면은 좀 점프도 하고요. 공을 저글링도 하고요. 볼마커를 튀겨서 하늘에도 던져서 잡아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느끼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들리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현재에 집중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페어웨이를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인데 좀 불안해요. 그러면은 우선 전 안 보죠. 우선 안 보고 물 좀 마시고 자 괜히 그냥 스코어 카드도 한번 야드 지북도 한번 꺼내보고 다른 걸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걸을 때마다 저는 그 숫자를 셉니다. 하나, 둘. 그냥 계속 신경을 다른 데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가 현재에 돌아올 수 있게끔 합니다. 내가 이미 공이 어떻게 갈까 불안하고 오른쪽 헤드도 왼쪽 오비가 불안하다는 거는 이미 미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에 가 있지 말고 빨리 다시 현재에 돌아와서 다른 걸 합니다. 뭐 다른 걸 뭐 먹을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제가 칠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그러면 조금 더 명확한 목소리로 제 머릿속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속으로. 오케이. 페어웨이가 저기에 있고 자, 내 타겟이 저기니까 나는 저기로 칠 거야 하고 타겟을 정하고 들어가서 계속 말합니다. 보고 쓰고 오케이. 시작. 하고 시작하고 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해서 스윙을 했는데 그래도 공이 잘못 가서 공을 잃어버렸다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감정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순간에 다 했습니다. 그렇죠? 선수들 보면은 어드레스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풀어가지고 다시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루틴을 시작하는 화면을 가끔 이제 TV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루틴이 한번 삐그덕거리면 다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마추어 분들이 당연히 루틴 이러면은 아 무슨 뭐 아마추어가 루틴까지 필요해. 그런데 조금 상급자이시고 유난히 좀 앞뒤 팀이 막 이렇게 밀려 있을 때 스윙하는 게 조금 더 불안하고 또 골프 모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평소에 친구들하고 나갔을 때보다 제 실력이 잘 안 나오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뭔가 불안하고 그러신 분들은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른 선수들의 루틴도 자세히 관찰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저는 진짜 그렇게 관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떤 선수는요, 그때 그 선수가 세계랭킹 1등을 할 때예요. 제가 친한 친구인데 제가 막 2, 3등 할 때고 약간 소름 끼치게 무서웠던 게 그 친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요, 딱 이제 뒤에서 방향을 딱 보는 그 순간에 있잖아요. 딱 들어가기 직전에 살짝 입가에 미소를 짓고 딱 하고 들어갑니다. 저는 그거를 발견을 했을 때 되게 소름 끼쳤거든요. 와, 제가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진짜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되게 쉬울 것 같은데 긴장되는 상황, 긴박한 상황, 대회를 매주치는 저희들이 멘탈 나갈 때 많아요. 멘탈 나갈 때 많고 그 멘탈을, 집 나간 멘탈 잘 잡아주는 게 이제 프로들이 더 신경 쓰고 잘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멘탈 코칭도 받고 그러는 건데 저는 이제 멘탈에 만약에 접근을 구독자님들께 한다면 저는 루틴부터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루틴을 말씀을 드렸고 루틴을 만드실 때 평소에 뭔가 딱 잘 맞은 샷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 내가 이번에 뭐 했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본인의 루틴이 분명히 되고 그게 분명히 불안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제일 마지막에 사실 제가 이건 말씀 안 드렸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타겟을 보고 이제 헤드가 이제 공으로 딱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 저는 하나 더 외치는 단어가 있어요. 1001 하고 외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네 글자예요. 그렇죠? 1001. 저는 그게 그냥 저의 박자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고 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죠. 돌아와서 1001 하면 무조건 백스윙을 스타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루틴도 있어요. 불안할 때는 보통 어드레스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예를 들어 움직임도 많고 왜냐면 계속 가만히 서 있는 상태로 정지해 있으면 몸이 되게 경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발을 움직인다든지 손을 계속 이렇게 한다든지 뭐 백스윙을 좀 해본다든지 뭐 손을 계속 이렇게 한다든지 하고 계속 움직이는데 저는 그 경직되는 느낌이 싫어서 1001을 속으로 외치고 저는 이제 무조건 백스윙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아무리 불안한 상황이어도 지켜야 되고 집중할 수 있는 동작들이 있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루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초보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공 맞추는 게 끄끄하고 계속 뒷땅 탑볼 치는데 루틴이 뭐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코스도 잘 못 나가실 텐데. 근데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배웠고 대회 때 했었고 그래서 우승을 했고 직접 이제 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골프 멘탈. 사실 골프 레슨 많잖아요. 뭐 이 네 가지만 하면 싱글 친다 뭐 이러면서 약간 너무 많잖아요 골프 레슨. 근데 진짜 골프 멘탈에 있어서 영상들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한번 라이니 집에게 접근을 해 봤습니다.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루틴 영상들 몇 개 있으면은 함께 첨부해 가지고 직접 좀 보여드리고 다른 선수들의 그 루틴도 한번 유심 있게 한번 봐보세요. 분명히 다른 부분은 다르고 또 대부분 프로들이 하는 동작이 또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불안감을 많이 느끼실 때 나만의 루틴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진짜 확신합니다 이거는. 네. 뭐 루틴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공을 하나 치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할지 연습생 딱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풀 루틴을 보여드렸고요. 제가 웨글을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됐어요. 1년. 웨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공을 치기 전에 한번 연습으로 테이크백을 한번 해보고 돌아왔다가 이제 치는 건데 예전엔 안 했어요. 예전에 채널에는 아예 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됐어요. 이제 테이크백의 조금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바뀌었고 이걸 해야지 이제 좀 편한 거야. 아, 이 느낌으로 테이크백 오케이 돌아와서 이제 오케이 여기 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백스윙을 드는 건데 그렇게 제가 바뀌었다고 하면은 그거 하나 정도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보다가 예전에 이거 안 했는데 뭐 지금 이거 하면서 왜 안 하는 척하나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아무튼 멘탈에 있어서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하는 프리샷 루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멘탈적인 거에 있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최나연입니다. 방금 그 프리샷 루틴 1편이 나인이 집에게 업로드가 됐어요. 업로드가 된 거를 이제 저도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구독자님들의 그 댓글들을 조금 봤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구독자님들께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2편 업로드를 할 때 지금 찍은 영상을 좀 덧붙여서 제가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할 건데 이제 루틴 되게 중요해요. 루틴 되게 중요하고 항상 똑같은 루틴, 똑같은 시간에 이제 어드레스를 들어가서 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 뭐 스윙을 좀 교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스윙에 이 큐가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 채가 뒤에서 내려와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채가 너무 뒤가 아니라 좀 앞에서 내려왔으면 좋겠다 라는 스윙의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루틴을 계속 생각하고 발걸음을 세서 들어가서 오케이 저기가 타겟이니까 절로 쳐야지 라고 집중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좋은데 좀 혼돈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하냐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멘탈에 있어서 루틴 전에 사실
먼저 배웠던 게 띵크박스와 플레이박스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옆에서 저도 이제 연습 스윙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공간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말 그대로 플레이하는 공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립이라든지 뭐 백스윙이라든지 템포라든지 이런 거 문제점을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여기 생각하는 공간에서 꼭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프리샷 루틴이라는 건 이제 다 생각을 다 끝내고 연습 스윙도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들어가면서부터 플레이박스에 들어가면서부터가 루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띵크박스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하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저는 요즘 문제점 말씀드리면 백스윙이 자꾸 커집니다. 어깨 턴이 제대로 되지 않고 끝에서 팔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끝에서 좀 더 팔보다는 어깨 턴이 좀 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 띵크박스에서 연습스윙 자체를 그렇게 해요. 자, 여기서는 공이 어떻게 날아갈지 뭐 루틴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스윙에 있어서 내가 이번 스윙을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 턴을 하고 백스윙을 좀 줄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턴은 하지만 팔은 이 위치. 오케이. 자, 이 위치. 이렇게 생각하고 연습 스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갈 거예요. 여기서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공간에서 느꼈던 그 스윙의 그 느낌들을 그대로 일로 그냥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실 거예요. 리피트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똑같이 루틴에서 여기 있을 때는 현재에 집중하시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발바닥을 느낄 수도 있고요. 손의 그립을 힘을 뺄 수도 있고요. 이런 동작들로 해서 그냥 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루틴을 해서 들어왔는데 아 백스윙이 너무 컸으니까 나는 여기서 백스윙을 좀 줄여야지 하면 이제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루틴이.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공간을 나눠서 여기서는 아 이번 스윙은 내가 확실히 더 팔은 짧지만 어깨는 더 턴을 해야지 하고 연습스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이 느낌. 오케이. 자, 오케이. 오른쪽 벙커로 시작을 해서 왼쪽 페어웨이로 들어오게 드로우를 칠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고, 쓰고, 확인하고, 1001. 하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루틴에 집중하고 타겟에 집중하고 뭐 걸음걸이를 세고 하는 거 다 좋은데요. 어떠한 스윙으로 어떠한 기술로 이 공을 칠 건지 그 전에 미리 생각을 하시면 너무 깔끔하겠죠. 물 흐르듯이 지나갈 수 있어요. 이 지금 치는 이 순간이. 그런데 여기서 그냥 연습 스윙 대충 하시고 루틴을 한다고 해서 들어가서 아 잠깐만 내가 오른팔이 이렇게 됐지? 그러면 왼팔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고 하면은 타겟에 집중할 수도 없고 현재에 있을 수도 없고 루틴도 길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더 미스샷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초반에 연습할 때 이렇게 실질적으로 스틱을 하나 두고요. 여기에서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스윙 기술적인 면들 보완하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뭐 계속 다 여기서 생각하세요. 여기서 생각은 여기서 그 다음에 준비가 끝났으면 이젠 그 생각은 이제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연습 스윙까지 마쳤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리피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스윙은. 그러면 이제 뒤에서 타겟 보시고 루틴대로 들어와서 보고 지금 이건 현재 입는 거예요. 현재 발바닥 느끼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데를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보시고 돌아와서 똑같이 리피트해서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댓글 중에 트리거 있었어요. 트리거라고 하는 거는 행동을 취하기 전에 나에게 사인을 주는 그런 거거든요. 트리거라고. 뭐 어떤 선수는 이렇게 있다가 약간 핸드포스를 하고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살짝 하고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요. 트리거는 다 틀려요. 그리고 트리거가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 트리거라고 하면 저는 그 1000 원이라고 외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목표를 보고 돌아와서 눈이 공에 정지가 되었을 때 1001 하고 저는 무조건 출발인 거예요. 그런 트리거를 행동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말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말로 하는 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댓글들을 보고 조금 더 클리어하게 구독자님들께 띵크박스와 플레이박스까지 설명을 해드리면 너무나 하나의 완벽한 프로세스를 구독자분들이 따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열정에 앞서가지고 열변을 토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은 여기서 하세요. 아셨죠? 내가 어떠한 기술의 스윙을 가지고 칠지는 여기서 하시고요. 여기서는 플레이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루틴 지키면서 현재에 있으면서. 그래야 우리가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집중하고 여기서 집중하고 때리고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아셨죠? 마지막으로 풀 루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 티 꽂고 나와서 스윙이 나는 크니까 조금 어깨 턴 하면서 줄이고 이 위치 느끼고 오케이. 타겟은 벙커 왼쪽 끝.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고 쓰고 확인하고 1001. 저는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